이게 조금 세속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내가 이 상가 주인이 된다면, 이제 학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럼 나는 얼마나 벌까?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했던 학원 상가입니다. 이 학원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인가요? 네, 그 건물이고요. 뭐, 이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온 건물이잖아요. 아까 기 연구용지 바로 앞에 오피스텔 건물의 2층 상가입니다. 네, 여기죠,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빈탕 3년에서 5년 뒤에 브랜드뉴라는 들어온대요, 여기도. 브랜드로 들어오게 된 땅이고요. 뭐, 이 땅에 제가 그것도 가져왔어요.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 보고서를 할 때, 이제 이게 그 도시지원시설 연구용지 초기에 사진, 현재 LH 사업단도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인근의 조류생태공원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브랜뉴욕의 조감도나 이제 그걸 저희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교육연구소,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고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은 제외, 사무실만 가능하다. 그리고 호텔업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 이 조감도상의 내용으로는 바로 업무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허용문도에 빠진 게 뭐냐면 근생시설이에요. 근생이요. 네, 근생시설을 흔히 얘기하는 상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가들이 이쪽에 이제 못 들어오다 보니까 5층 이하의 용적률 300% 이하. 그래서 요런 조감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리고, 실제로 이 조감도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상가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혼합되어 있는 멀티플렉스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순수한 오피스네죠. 오피스 네,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그래서 신도시는 제일 중시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대로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사실 근데 이곳 오피스 저는 되게 인기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강조망이 된 오피스들이에요. 이쪽이 아까 생태공원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 한강이 다 보이는 네, 거고. 한강조망이 된 오피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오피스단지들이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대지가 무려 18,000평입니다. 이 정도면 큰 건가요? 18,000평이면 엄청 큰 거죠. 아, 그렇죠. 아파트 세대수로 거의 한 1,500세대 이상 들어가는 단지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면적은 총 12만 평 정도 들어서는 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괜찮은 건물 단지, 오피스, 대규모 오피스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이편한 세상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오피스가 들어오는 곳이고, 네. 그 상가가 이쪽이 이제 여기 있죠. 생태공원이고, 네. 상가는 여기에 있고, 그렇죠. 한강은 여기다. 네. 그럼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오피스만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가 추가로 들어와서 기존 상권을 뺏어가거나 그런 건 없고, 순수하게 이제 배후 수요로서만 역할을 할 거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물론 말씀이신 거기에서 거죠. 변수 하나는 지구 단위를 갖다가 이제 업종의 이 이제 이 시행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부 판매 시설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기본적인 뭐 그렇죠. 막차 이런 복지시설이나, 네네. 것들은 그런 있을 수 것들은 있다는 있을 수 거죠? 있죠. 네네. 그러니까 편의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근생이로 들어서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구내식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얼마를 벌수 있는지 이제 꼭 보여드리면, 일단 이 여기는 원래 이제 매매가를 4억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이죠? 네, 2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170만 원의 임대 계약이 완성이 돼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출이 제가 60%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5천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대출 실행은 2억 7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1억 3천이.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대출 금리 2.8%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2.37%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법인으로 해서 더 낮게 대출이 잘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총 실투자 금액은 사실은 취득세가 4.6% 1억 8,400까지 들어가서 원래는 1억 4,840만 원이 제 예상에 잡혔었지만 실제로 1억 2,84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1억 얼마요? 1억 2,840만 1억 원. 2,800이요? 네네. 아, 1.28억 원.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 임대료 수입은 17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2,040만 원이고요. 제가 2억 5천 대출 받았을 때로 가정을 해서 이제 실제보다 더 승률이 더 나쁘게 생각을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네, 잡으신다는 보수 잡았던 말씀이시죠? 거죠. 2억 5천에 2.8% 금리였으면은 이자가 7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연으로. 예, 연으로.
그러면은 2040만 700만 1340만 원이 네네. 수익인 거죠. 1340만 원 나누기 1억 4840만 원을 하게 되면은 9.03% 정도의 수익률로 예측이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 수익률에 가깝게 연 수익률을 받게 되었죠. 이거 좀 낚시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근데 여기는, 네. 실질적으로는 한 5.5% 수익률인 거예요. 왜 5.5%냐면, 네. 대출 없이 네. 투자를 했을 때.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지난번에 네네네. 수익가격 환원법 얘기를 할 때, 2층 상가의 수익률은 한5%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대출 없이 수익률을 갖다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상가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요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동선에 있는 학원 자리였고, 또 학원도 시설비가 되게 많이 들어간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가 볼 때, 뭐 이제 임대 계약 가지고 임대가 맞춰진 상가가 뭐 나중에 사기도 많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때 사기를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임대가 맞춰지고 다 입점이 돼 있는 상가 사실 때는, 네.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를 좀 눈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시설이 만약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쉽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합리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경우가 많이 네네. 있죠. 또 학원은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내 수강생들이 거기에 입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수강생들이 잘 나가지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옮기거나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잘 폐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출 변동성이 좀 낮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대신 단점이 있죠. 뭔데요? 매출 변동성이 낮은 만큼 임대료 확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거는 너무 물론 1년에 뻔하니까. 5% 이상 못 올리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 상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좀 같이 공동사업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만약에 잘 돼서 운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막 계속 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률에 만족을 한다 한다면은 서로 좀 상생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 운영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고 잘 해나간다면은 이 정도 상가라면은 그래도 노후에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 한다면 되게 좋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 없나요? 있죠. 가장 뭐가 중요한 있을까요? 거는 네. 일단 세금이 있겠죠. 아, 세금? 네. 상가는 소득세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그 다른 데에서 소득이 많다면, 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삼성전자를 다녀.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본 연봉에다가 뭐 연말에 보너스까지 하면은 1억 5천 그러든, 이상의 예, 소득이 될 그쵸.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종소세율이 30%가 더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상가 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이게 합산이 돼요. 네네. 그러면은 개인사업자로서 이게 합산이 되면은 30%를 세금을 또 내줘야 돼요. 단순히 좀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뭐 15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이면 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30%는 빼야 돼요. 아, 1500에서? 네. 아. 그러니까 한350 빼고 1050만 원만. 그러니까 약간 100만 원이 월 수입이다. 네. 그럼 30만 원 빼고 70만 원이 소득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세금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상가는 세금하고 건강보험이 또 이제 그 많이 문제가 돼요. 근데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자녀 밑에 그쵸. 네네네.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가 와서 건강보험을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상가 임대사업자를 내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집한채 갖고 차한대 갖고 있고 상가 하나 받으면 기본적으로 30, 40만 원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익률이 확 떨어질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원래 집도 있고 차도 있었으면은 네. 30, 40만 원까지는 안 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안 내는 거였죠. 그쵸? 네. 피부양자로 들어가 피부양자였으면. 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30만 원 내야 되는 경우도 네.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가는 투자 전에 사실은 세금하고 건강보험하고 이 전략도 잘 세워야 돼요. 아, 이게 단순하게 월 100만 원 내가 돈더 버네. 이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어느 전 전에 한번 그 내용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법인사업자와 건강보험료 문제 뭐 이런 내용들 했었는데, 그때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가는 투자하고 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투자할 때는 그냥 물건만 보고 투자하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찹대고 풋대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하지만 이렇게 좀 사전에 잘 전략을 짜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사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는 연봉 1억이지만 사실 삼성전자 네.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말고 노후에 네. 수입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는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 30%만큼 소득세를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소득세는 얼마 안 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얼마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되게 유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거 사서 월세 얼마 받는데 이거 뭐 세금 내야 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택을 무등록으로 하고 임대소득세를 안 냈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다는 게 오히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내기 시작을 했어요. 주택도. 굉장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상가 임대소득도 이제 정상화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퇴로서 이렇게 네. 상가를 몇 개 세팅해서 연봉 뭐 5천 정도를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네. 그럼 연봉 5천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사실 건강보험료 내고 하는 게 회사 낼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또 안정적인 거죠. 또 네, 맞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세금 말고는 추가적으로 여기는 들어가는 건 없죠. 어차피 전기세도 임차인이 내고 다 그렇죠.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추가적인 비용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 리스크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세입자가 나가고 한 보통 이제 상가는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이렇게 시설 많이 되고 들어온 분들은 계속 오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 5년에 한 번씩은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 몇 개월 정도 공실 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한 1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단순 계산 해봤습니다. 네네네. 예, 제가 운양역 2번 출구를 나와보니까 이상하게 여기 1층은 공실이 많더라고요. 네네. 똑같이 길 하나 차인데 이쪽은 다 차있고 혹시 이게 이유가 있나요? 같은 상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상가는 이 차도가 그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차선 이상의 차도는 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4번, 3번. 네, 여기요. 네, 그리고 네. 요 큰 길. 네, 큰 길. 네, 차도. 네. 그리고 2번하고 1번 사이. 네. 이런 차도가 이게 강과 같은 곳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쪽은 배우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이 배우 인구가 넘어와주는 데까지가 상권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배우 인구가 딱 요 차도를 기준으로 딱 끊기거든요.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배우 인구 차이가 이쪽은 되게 적어요. 근데 이 배우 인구에서 이쪽 배우 인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데는 요 건물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권이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 앞이지만 오히려 이 상가가 공실이 많았던 거예요. 아, 또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만 오는군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안 네, 오고. 그러니까 오더라도 인구가 되게 작은 거죠. 아. 그리고 여기가 임대료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건물이 역 앞이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초기 임대료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현재 들어온 임차인이 왔을 때 유동인구가 작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또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묶이면서 공실이 나왔던 건데, 뭐 향후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뭐 브랜뉴욕이나 이런 오피스들이 들어오면 좀 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은 좀 더 발전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 대로의 영향은 무시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2번 뿐만 아니라 3번, 4번 앞에도 1층 상가 공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네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상가들이 이제 공실인 이유들은 바로 저런 대류 영향이 크다. 배우 인구가 대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앞에도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배우 인구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분양 받을 때 당시에도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사실 도면을 보고 네. 그 아파트를 지도상에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양 당시에 그런 내용을 보기가 어렵죠. 보면은 분양 당시에도 이 지도에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선다라는 건 다 나와 있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나와 네,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계획이. 대부분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여기를 전부 같은 금액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사고들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도상으로 보면 한 구역이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이 도로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배후 인구도 잘 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그동안 그전에 보통 아파트들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같은 지역이면 같은 비슷한 가격인데 얘는 비싸고 얘는 왜 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상으로 배후 세대수 보면 봐도 좀 틀리잖아요 벌써. 나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기 있는 배후 수요를 가지고 네. 여기를 다 묶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그렇게 네. 이제 묶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거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얘기고 실제 입점하는 임차인들은 이제 이걸 끊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리를 아니까 또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도로에서 접근한 이런 상권에 위치한 곳들을 딱딱 끊어서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분양 당시 지도로만 보고 하니까 그게 예측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서 저희가 이 기획했듯이 실제로 계획했던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도면과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이제 하나씩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은 더 많이 이해되시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길로 인해서 이제 상권 바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길이라는 기준을 네. 신호등으로 봐도 되나요? 그건 애매해요. 되게 왜냐면은 뭐 신호등으로 본다, 뭐 도로의 폭으로 본다보다는 네.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물론 영향을 받긴 하죠. 근데 만약에 도로의 폭이 넓은데 배후 세대는 많은데 여기 상관없어. 여기에 상관이 있어. 그러면 도로의 폭 관계없어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도로의 폭이나 뭐 신호등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배후 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본다라는 건 되게 단순하게 봐야 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좀 그게 단순하게 단순 명확하게 보여져서 운양동 상권이 예, 선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여기만큼의 배후 수요는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그렇죠. 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오늘 운양동 상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서 아셨겠지만 기획적으로 한 구장씩 계속 찾아갈 텐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과 같이 더 많은 곳을 저희 채널 이름답게 저희도 띄워서 네. 그리고 설주 채널과 함께 계속 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나 여기 한번 좀 궁금하다, 분석 원한다 이런 것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일정 맞춰서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저희 채널도 그렇고 발로 뛰는 부동산도 그렇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